자, 통용이 2의 22입니다. 에. 중요 문장들 에. 겁니다. 먼저 어떤 계절이라고 얘기하네요. It is spring. It is spring. It is spring. 오케이. 그러면 봄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까? 여섯 가지 봄은 질문 중에는 안 들어있고요. 그럼 뭘로? 오케이. 봄은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 뭐라고 물어봐요? 우리말로 어떤 계절인가요? 어떤 계절이니? 이렇게 묻겠네. 네. 그렇죠. 어떤 계절 또는 무슨 계절 이렇게 묻겠죠. 네. 그러면 넌 이거 할줄알 텐데. 어떤 게 뭐였지? 오케이. 무슨 색? what color? What color? 무슨 계절? what season? 그래서 무슨 계절인지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하겠다? what What season? season? <뭐지? What laughs> season 아, is it? is it? 됐습니까? 네. 오케이. 계절 문구 가르쳐줬어. 네. 됐습니까? 오케이. 무슨 색깔인지 궁금할 땐 뭐라고 물어봐요? What color is it? 하듯이 무슨 계절인지 궁금하면 What season What is it? season is Is it? it? 됐습니까? Is it?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season is it? What season is it? 했더니 It is spring. It is spring. 네. It is spring. 봄 써버렸지? 날씨가 어떻단 얘기하 아, 그 다음 또 무슨 계절인지 얘기하래. 그 다음에 It is summer. It's summer. It is summer.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season is it? What season? 그래서 무슨 계절? 무슨 계절? What season? 무슨 색깔? What color? 무슨 책? What book? 하듯이 What season 하면 되겠다. 오케이. 그 다음에 가을이래요. It is It is autumn. autumn. It is autumn. autumn. AU가 오 된다 했습니다. 네. M은 소리 안 나고요. 네. autumn. 얼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날씨가 어떻지는 않지만 어떻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 아, it is not hot, but it is windy. It is not hot, but it is windy. It is not hot, but it is windy. 오케이. 이거는 어떤 계절의 날씨인가요? 덥진 않지만 바람 이거는 부는 날씨. 봄이나 가을? 그래서 여기에다가 가을에라는 말을 붙일 수 있겠네요. 아, 가을에라는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가 뭘지? 문제 when에 대한 대답이죠. 네. 그러면 여기다가 앞제비씨 붙여서 in autumn 하면 in autumn이 무슨 뜻이다? In 얼음이 가을에 뜻이다. 그래서 덥지는 가을에는 덥진 않지만 바람이 붑니다라는 표현은 가을에는 덥지는 덥진 않지만 않지만 바람이 분다라는 표현은 선생님이 다 아, 써놨잖아요.맞다. It is not hot, but it is windy in 얼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날씨 묻는 표현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날씨 물어볼 때 뭐라고 하던가요? 날씨가 어떤지 물어보는 게 뭐던가요? 학교에서는 다 배웠는데 참, 너참 D레벨에서도 배웠구나. 날씨가 어떻니? How is the Weather. weather? 날씨 어떻니? How is the weather? 가을에 날씨 어떻니? In 가을에 날씨 아 어떻니? How is the weather in autumn? How is the weather in autumn? 이제 가을 날씨 묻고 답할 수 있겠네요. 네. 가을 날씨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is the autumn? 가을이 어떤지 묻는 겁니다. How is the weather in autumn? How is the weather in autumn? 했더니 대답이 It is not hot, but it is windy in autumn. Okay, in fall 해도 되고요. 네. 계속해서 It is not cold, but it is windy. It is not cold, but it is windy. It is not cold, but it is windy. 이거는 어느 계절의 날씨인 것 같아요? 오. 봄, 가을의 날씨죠. 봄이라고 칩시다. 그럼 봄에 하고 싶으면 In spring. in spring. 그러면 봄 날씨 묻고 답할 수 있겠네요. 봄 날씨 네. 어떻니?
날씨요. 날씨 어떻니 봄에는? How is the weather in spring? How is the weather in spring? 했더니 답이 뭐다? How is the weather in spring? It is not cold, but it is windy in spring. 오케이. 그래서 not cold의 뜻은 Not cold의 뜻은 뭐지? cold의 cold의 뜻은 추운. 뜻은 오케이. 그러면 not cold의 뜻은 춥지 않은. 춥지 않은 무슨 시 덩어리 어떤 시 덩어리? 어떤 날씨 춥지 않은 날씨. windy 뜻은 windy 뜻은 바람. 바람입니까? 아니요? 그럼 wind는 뭐 하죠? 저는 wind가 바람인 줄 바람들은 아니고. 알았는데. 아, winds입니까? 바람은 또셀 아니요. 수도 있나 봐요. 아이고, rain 하고 rainy, snow 비가 오는. 하고 snowy, 눈이 오는. cloud. cloud 뭐예요? 클라우스 구름이잖아요. 네. Cloudy는 뭐예요? 클라우디는 구름길, 구름. 여기 있는 거다 이름씨, 하다씨. 여기 있는 거다 무슨씨? 어떠시? 윈디의 뜻은? 윈디의 뜻은 바람 부는. 또 해야 돼요, 단어할 때 했던 거? 아니요. 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바람 부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n 아, 언제? 그랬더니 발 바람 부는 이러나 봐요. 춥지 않은 바람 부는 이거 둘다 무슨 시야? 어떤 시 그러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여기 있네. how 어떤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겠네. 그래서 네 날씨 이 대답 듣고 싶어.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봤어? How is the weather? How is the weather in spring? 네. 어떤지 물어봤더니 not cold, windy라고 대답하래. 오케이. My father is fishing. My father is a fishing. Fishing. My father is fishing. 오케이. fish의 뜻은 Fish의 뜻은 시. 낚시하는 자, 물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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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낚시하고 물고기란 뜻을 갖고 있어. 낚시란 뜻일 때 무슨 시야? 낚시란 뜻이죠 이름씨 물고기란 뜻일 때는? 이름씨 어떤 시가 되어야 되는데 하다시 나 이거는 하다시 ing 붙였네. 낚시하다 낚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낚시하다 낚시하다 맞다 그래 하다시였지 낚시는 아니 낚시하다는 낚시는 영어로 뭐였어? 낚시는 피싱 낚시하고 낚시하는 것 같은 얘기야? 다른 얘기야? 나의 같은 아빠는 얘기 낚시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나의 아빠는 낚시를 좋아합니다. 같은 얘기하는 거야? 다른 얘기하는 거야? 같은 얘기 어? 하다시니까 ing 붙일 수 있고 하다시에 ing 붙이면 무슨 시, 무슨 시로 바뀐다. 어떤 시 이름 시 어떤 시로서의 뜻은 어떤 시로서의 뜻은 낚시하는 중 in 낚시하는 낚시하는 중에 것 이름 시로서의 뜻은 낚시하는 것 여기서는 둘 중에 무슨 뜻이야? 낚시하는 중인 하다시에 ing 붙여서 낚시하다란 뜻을 가진 피시를 낚시하는 중인이라는 어떤 시로 바꿔놨으니까 어떤 시 앞에 뭐 붙여서 비동사 어떻다 Hey, my father. 근데 여기에 be 동사는 am도 있고 is도 있고 are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is를 써야 돼? 왜 my father am He. my father 누가 나의 아빠가 여기 누가 다 그려주면 이렇게 될 거고 네. 여기에 맨날 하는 이 땅콩 앞에 있는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항상 안만 길어봤자 해보고 나서 여기에 하다시나 be 동사 뭘 쓸지를 생각하라 네. 그랬어. My father는 안만 길어봤자 마이 파더를 안 만기로 봤자 이아 히히히히 히히 이랑 같이 쓰는 be 동사는 He is. She is. 됐습니까? It is. 학교에서 네. 분명히 뭐 하는 중인지 묻는 거 배웠을걸? 네. 너뭐 하는 중이니 하는 거 배웠을걸? 너뭐 하는 중이니가 뭐야?
너뭐 하는 중이니요? 너는 무엇을 하는 중이니? 뭐 하는 중이니? 수기 시험 잘 쳤어? 점점점. 됐어. 태도하고. 너뭐 하는 중이니? What are you doing? 배웠어 안 배웠어? Oh. What are you doing? 배웠어 안 배웠어? 어?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어요. 오케이, 두의 뜻은? 두의 뜻은 하다. 그러면 하다시니까 ing 붙일 수 있고 doing의 뜻은? 하는 중인, 하는 것. Okay, what are you doing에서 doing의 뜻은? What are you doing에서 한 나의 하는 중인. 너는 하는 중이다. You are doing. 너는 하는 중이다. You are doing. 너는 하는 중이니? What are you doing? 나는 무엇이란 말안 했는데요. 너는 하는 중이다. You are doing. 너는 하는 중이니? Are you doing? 너는 무엇을 하는 중이니? What are you doing? 그러면 이걸 응용해서 What are you doing을 응용해서 너의 아버지는 뭐 하고 있는 중인지 묻고 답할 수 있겠네. 그렇죠? 너의 아버지는 너의 아버지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신 중이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될까? What? What are you? 어린가? Your father? Your father. 뭔가 틀렸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뭐? 트윈, 끝이야? 트윈, 트윈, 트윈. Your father, 안 망기려봤자. Your father, 안 망기려봤자 너의 아버지. 아, 히히히히. 아, 뭐래? he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희랑 같이 비동 같이 쓰는 비동사는 이지요. 그럼 니네 아버지 뭐 하는 중이니? What is your father doing? Hey, what is he doing? 하고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같은 거죠. 그는 뭐 하는 중이니? 그는 뭐 하는 중이니요? What is he doing? 너의 아버지께서는 뭐 하는 중이니? What is your father doing? Hey, 묻고 답하기. 너의 아버지는 뭐 하고 계시니? What is your father doing? What is your father doing? 그랬더니 My father is fishing. My father is fishing. Hey, 뭐 하는 중인지 묻고 답하는 거 배웠대, 네. 그렇죠? My father is jogging. 계속해서 My father is jogging. My father is jogging. 오케이, 그래서 조깅하는 중인 이런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보면 돼요? What is your father doing? 오케이, 너의 아버지 뭐 하시니가 그래서 뭐예요? 네? 너의 아버지 뭐 하시니라는 표현 영어로 하면 뭐예요? What is your father doing? 이라고 물어봤더니 What is your father doing? My father is jogging. Very good. 오케이, 그 다음에 I am hiking. hiking. I am hiking.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도보에 가는 중인 이런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보면 돼요? What am I doing? 유 하는 중이니 너뭐 하는 중이니? 라고 물어보면 되겠네요. 너뭐 하는 중이니? What are you doing? 오케이. 학교에서 인가? 배웠던 거 맞죠? 네.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are you doing? I am hiking. I'm I am swimming. swimming. 오케이. 그래서 조깅하다. I 조깅하다. 하이 조깅하다. 조그 jog. 걸어서 여행 다니다. 하이크 하이크. 그 다음에 뭐 할까? 낚시하다? 피쉬 피쉬. 수영하다? 스윔 스윔. 자, 이거 선생님이 ing 붙이는 규칙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줬어. 이거 자음, 모음, 자음이야. 자모자야. 자모자면 어쩌라 그랬어? 잠오자면은 끝에 오는 자음을 한번더 쓰고 나서 ing 붙이라 했어. 네, 그렇지.
오케이. 그 다음에 걸어서 여행 다니다. 이번에는 그때 봤는데 소리 안 나는 이로 끝나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 없어요. 없애고 나서 ING. ing 붙여야겠어. 네. 그러면 이거는 끝에 소리 안 나는 이가 있나?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모, 자, 자네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ING. 그냥 ing 하면 되겠네. 그랬구나. 끝에 세 글자 자, 모, 자네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M 한번더 붙여요. 알겠습니까? 네. 조그 빼고는 조깅 빼고는 쓰기도 잘 했어요. 오케이, 수고 훌륭하게 잘했습니다. 알겠습니다.